여기다. 네. 되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땅끝마을로 유명한 해남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남에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선 막걸리 주조장 투어를 좀 목적으로 해볼까 하고요. 해남에 맛집이 되게 많잖아요. 맛집 투어도 하고 관광 투어도 하면서 해남을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다 와갑니다. 여기다. 옥천 주조장. 여러분, 여기는 해남의 명인이 제조하는 막걸리 주조장이래요. 들어가 볼까요? 오, 막걸리를 판매하네? 여기 다양한 막걸리가 있네. 강원이 좋아하는 고구마 막걸리도 있다. 아, 여기. 여기 해남이 고구마가 또 특산품이니까. 아, 그래?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 여기 식초. 고구마 식초도 있네? 근데 이거 약간 선물용으로 이렇게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시음할 수 있다. 한번 마셔봐봐. 좋아요. 뭐 마셔볼까? 이거 먹어보자. 이거 뭐야? 대한 명인이 고구마로 만든 전통 증류주. 좀만 맛볼까? 응. 궁금해. 오! 에잉? 고구마 컬러네, 딱. 자색 고구마 컬러잖아. 과연 맛은? 오, 향 좋아. 그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나,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알코올 향이 가득 나는 그런 소주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근데 음료 같기도 하고. 그치. 되게 괜찮아. 우슬주는 뭐야? 해남 옥산주. 이거는 40%라는데? 좀 독하네. 궁금하다. 좀만 맛봐보자. 이거 향이 좀 있다. 위스키 같다, 이거는. 진짜 위스키 같대. 가나. 응. 술 좋아하는 우리들한테는 최고의 여행 코스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 좀 잘 짰지. 주조장 투어. 그러니까 주조장 투어 오늘 코스 좋지. 오. 저희 이거 두 개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막걸리. 든든하게 막걸리도 사고 이제 점심을 좀 먹으러 갈 건데요. 여기 해남에 그 닭 코스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거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고! 여러분, 이곳에 해남식 닭 코스 요리촌이 형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들이 쭉 모여있죠.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나. 뭘 먹어야 되나? 여기 토종닭이다. 5월에서 9월 말까지는 그 닭 육회가 제공되지 않나 봐. 저희는 토종닭을 시켜볼게요. 이게 양이 꽤 많대요. 기본 밑반찬이 장난 아닌데? 김치. 진짜 잘 익었어. 그래? 딱 좋아. 묵은지? 이게 그 토종닭이 낳은 달걀일까? 그렇지 않을까? 계란. 해창 주조장 있다 또 가는 곳인데 미리 한번 맛보는 거지. 여기. 향이 엄청 걸쭉하네? 이거 찐 막걸리네. 와, 우와, 진짜 맛있다. 두부를 잘라서 김치. 와, 김치 올려서. 두부김치네. 와,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설마. 말로만 듣던 닭 육회가. 우와.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 어? 네네. 이건 다 가슴살이고요. 네네. 아침에 잡는 겁니다. 이제 이건 닭모래지. 네. 쉽게 말해서 똥집. 네네. 이것은 닭 날개에 갈아 놓은 거예요. 이게 가슴살. 먹을 만해? 육회 같아 그냥. 그래? 응. 사시미? 육회? 이건 식감이 좀 있네. 이게 날갯살? 오. 아. 왜 오돌뼈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이렇게 씹혀 이거는. 그 문화적인 어떤 거리감이 좀 있긴 하다. 안 먹어봤으니까 한 번도. 근데 괜찮아. 아 진짜 소고기 육회랑 되게 비슷한 느낌? 응, 그래. 이런 느낌이야? 신기하다. 짠! 이거 보니까 주물럭 같아요. 닭 주물럭. 주물럭이라고 아까 하셨어. 아, 그래? 땄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주물럭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닭을 생으로 먹어본 거잖아. 그치.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나도. 맛있는 냄새 난다. 하, 여기 쌈 많이 주셔서 너무 좋은데? 몇 분이세요? 싹 싸고 마요도 하나 올려갖고. 참사가 벌어졌네. 아이고 잘 먹는다.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는데? 이거 뭐야? 인삼 아니야? 인삼은 아닌 것 같고 뭐지? 황기? 황기 같기도 하고. 짠! 이렇게나 많이? 어? 이게 세트야. 코스. 와. 그만 먹어도 한 끼인데 이거. 제대로다. 와. 와. 여기에 닭고기를 닭고기 올려서 와. 아 이거는 셋도 힘들다 야. 오. 이건 다섯 명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겁나 아니야. 진짜 잘 먹었어요. 자 우린 잘 먹고 다음 주저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뿅. 자 삼산 주저장 도착. 해남쌀로 빚어내는 3대 전통 생막걸리.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막걸리를 좀 보러 왔거든요. 네네, 막걸리. 6도, 9도, 12도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구나. 네, 세 가지 있어요. 6도는 좀 어떤가요? 특징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 부모님 때부터 네. 막걸리를 담을 때 네. 당귀라는 걸 넣어요. 당귀요? 당귀. 오.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기한. 이제 맛을 보시면 이제 그 독특한 맛이 납니다. 시음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 향이 되게 독특해요. 네, 독특한 향이 나죠. 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가 이게 인삼인지 약초가 들어간 건지, 근데 이게 단기향이에요? 지명이 해남군 삼산면이기도 해서 삼산주장이거든요. 아. 근데 간혹 산삼주장. 그래서 산삼을 넣는 막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인시킨 건 아닌데, 오인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12도.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진하고 걸쭉하죠. 오? 이거는 진짜 막걸리 같지가 않아. 조금 더 새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12도에서는. 네, 네. 아, 내년에 여기서 이제 그 주크닉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은 저도 꼭 오고 싶어요. 아니, 막걸리도 맛있지만 여기 풍경을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먹는 이 맛은 완전 다르니까 내년에도 저희 또 오겠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다음 주조장은 해창 주조장 도착! 해창 주조장! 우와, 여기 뭐야? 여기는 딱 봐도 우와, 보존미가 넘치는 주조장인데 오, 되게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는 들었거든? 저긴가 혹시? 아니, 창고가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오, 여기가 100년 이상이 됐대. 100년이 됐다고? 오. 막걸리 창고야?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 창고를 잘 살려놓으셨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영화 세트장 같아. 그니까. 나 참. 이건 역사적인 순간을 또 남겨놔야지. 하나, 둘, 셋. 이런 데가 있네, 이렇게?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이렇게 막걸리를 사러 와서 예쁜 정원도 구경하고. 너무 좋은데? 저기서 한잔 하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 그러게, 그러게. 그치. 여기 불판 테이블이야. 그니까. 여기 작은 연못이 있다? 큰데? 오. 이게 뭐가 작은 연못이야? 크구만. 난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기까지 있었네? 목소리가 꽤 크네. 여기는 뒤에는 연구소가 있어. 뭐 연구소야? 해창 연구소. 시음을 할 수 있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12도. 이게 또 다르잖아. 같은 12도라도 맛이 또 달라? 전혀. 완전 달라. 근데 이건 이거대로의 그 느낌이 있어. 나도 한번 마셔볼래? 아, 진짜 맛있는데? 12도쯤 되니까 뭔가 씹히는 맛이 있다. 되게 걸쭉하지 않아? 막 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알갱이가 되게 걸쭉하게 씹히는 느낌? 그런가? 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미숫가루 되게 걸쭉하게 탄 느낌 있잖아. 씹히는 느낌이야. 발음 말도 안 나오네. 나 18도도 너무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18도 궁금해서라도 그 한 번 더 와야겠네. 그러니까 혹시 그거는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나요? 사장님 계시면 그때 촬영하러 오시면 저희가 사장님을 네네 시험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타이밍을 또 잘 맞춰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계실런지.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 사장님 계시면 꼭 드셔보세요. 지금 저희는 대흥사를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산 향기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은데? 어머나. 와, 여기 절 되게 경치 좋다. 우와, 오빠 여기 산 있잖아 지금. 저기 알록달록하면 진짜 예쁠 듯? 여기 웬 비석들이 이렇게 많지? 오. 이게 비석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리탑 같기도 해. 아, 진짜? 오빠 맞아. 맞아, 사리탑이야? 부도전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부도는 스님의 사리를 봉인한 것으로 해놓은 건가 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리탑이 있다고?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니까 역사가 그래. 깊거든. 아.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저렇게 사리를 남겼을 법도 하다.
그렇구만. 아, 단풍이 너무 예쁜데? 아니, 아직도? 그러니까. 아니, 요 작은 계곡들도 어우러진 것 봐, 이렇게. 단풍하고. 웬일이야. 조금 날씨 좋은 그런 가을 날 오면은 산책하기에도 좋겠어. 여기 절이 산세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멋지다. 그리고 여기 대흥사에서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나 봐. 여기 종 있다, 종. 아. 엄청 크다, 종도. 소리가 궁금하지만 할 수 없어. 타종 절대 금지. 오, 예쁘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기도하러 오셨다? 좀 많이 오셨네. 통일 신라시대에 세워진 탑. 우와, 오빠. 여기서 여기 앞을 한번 봐봐. 이야. 지금 가는 곳은 해월루라는 막걸리 펍입니다. 오늘 여길 가서 막걸리 칵테일 만들기 체험을 할 거예요. 오, 경치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 오, 경치가 진짜 좋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너무. 한옥 같은 분위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해남 막걸리 칵테일 만들기 체험. 오늘 칵테일 만들 재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해남에서 나오는 3대 이제 주조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물건을 받아와서 막걸리 시음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서 칵테일을 저희가 개발해서 네. 손님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주 재료인 옥천 우국이라는 술입니다. 옥천 우국을 우선 10ml 네. 할게요. 조심 잘 따라주세요. 절반만. 파인애플 주스는 15ml. 아, 자, 이건 파인애플 주스. 내 건 뭔가 진한 느낌? 언제나처럼 재밌다.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이게 쉽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만족도가 너무 최상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만든 칵테일입니다. 와, 저 꽃도 마지막에 먹는 것 같은데? 식용꽃이래. 와, 아니 왜 막걸리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전 좀 걱정을 했던 게 막걸리 이 향과 맛이 조금 강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마시면은 모르겠어요. 막걸리로 만든지. 아까 오전에 주조장 시험도 재밌었는데 그럼 막걸리 칵테일, 막테일? 어허. 만들기 체험 같은 것들도 있고 그치? 그런 체험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기대된다. 그치 그치 그치. 보통 오면은 그냥 술을 그냥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 이런 체험하는 게 더 좀 재밌잖아. 더 소중하잖아. 그치 그치. 하나 이렇게 또 추억이 쌓이는 거니까. 와, 너무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아, 네, 네 이렇게 같이, 네, 같이 들고 다니시면 아. 막걸리 칵테일 한잔 하고 나니까 해가 졌네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취회. 자, 여기 해남에 오면은 또 삼취회가 맛집이 많대요. 마침 또 제철이야 지금. 해남에 오면 삼치회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주문. 그러니까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주문했어요. 기대돼.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파절이랑 김에다가 해먹으라 했잖아. 아 이거? 이거 준비돼 있네.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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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절이. 김치 맛있겠다. 와. 오? 감사합니다. 와사비를. 너무 적나? 김을. 이렇게 밥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김치를 올려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어. 김치도 올리라 하셨어? 응, 같이 이렇게. 아니 이게 숙성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회라고 하면은 약간 그 씹히는 식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입에 들어오면 녹아요, 그냥. 이번에는 회만 이렇게 좀 하고 파 좀 올려서. 와. 와. 김도 맛있는데? 밥도 맛있어. 다 싹 올려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우와. 참치회가 이런 맛이구나. 이거를 여기 좀 적셔서. 아. 얘 좀 적셔서. 와, 안주 잔정. Me too. 다들. 짠하고. 아, 택시 타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맛있다. 이거 구운 김이다. 집에서 이제 구워서. 와. 좀 올려가지고. 와, 저녁도 행복하다. 누룽지까지 박박. 심지어 파절이하고 김은 리필까지.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김하고 선호회랑 밥이랑 요 파절이랑 요 조합 추천해주신 조합이 진짜 짱이네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진짜 이걸 목적으로 해남에 오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숙소로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은 잠을 잘 것 같고 오늘은 주조장 투어가 조금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고 내일은 바다를 좀 구경을 하러 갈 것 같아요. 케이블카도 있다? 그치. 내가 좋아하는 바다와 케이블카. 그리고 소고기. 아 진짜? 생고기 유명하니까. 저 일단은 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해남에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아주 맑은 날씨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오늘 일정을 좀 소화를 해보려고 해요. 해남에 생고기가 또 유명하다고 해서 또 와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볼게요. 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 예쁜 생고기가 보입니다. 아... 아 그래요? 아... 띠로리. 아 그래요? 아 아쉽다. 아니 여러분 이 생고기가 이 일요일 날에는 나오질 않는데요. 쉬는 날이라서 이론. 어우 그래도 너무 맛있겠다. 침 나와. 와, 와 고기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이게 야 이거 마블링 이거. 와 이거랑 이거 먹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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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채끝 등심.
여러분, 아는 만큼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고기 드시고 싶으시면은 일요일 날은 피해서 해남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블링이 예술이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간천여. 오빠 좋아하는 거. 나 이거 잘 못 먹는데. 감사합니다. 어, 뭐예요? 선지 같다. 아, 선지. 와, 마블링 진짜. 크,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탕? 선지국? 어, 선지국. 와우. 와. 맛있어? 국물 뭐야? 와, 다음에 오면은 생고기도 꼭 먹자. 진짜 너무 궁금해. 오호호호호, 진짜 맛있겠다. 이번에 표고버섯 올려서. 김치다. 마늘 하나 딱 올리고. 강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니요. 생고기 먹으러 그냥 와야 되겠는데? 생고기가 더 궁금해지지. 어허허허. 아, 이게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는 쌈 싸먹기 너무 아까워. 그치. 고기 본연의 맛을 좀 즐겨줘야 돼. 그니까. 근데 말했지, 육즙이 확 퍼진다고. 역시 여행의 즐거움은, 일단 맛있는 음식, 풍부한 볼거리, 그리고 체험 코스. 네, 이게 삼박자가 다 갖춰진 곳이었어. 쌈 싸먹어 볼게요. 이거랑 버섯도 먹고. 쌈장 조금. 냉면도 나왔습니다. 후식 냉면인데 꽤 양이 많네? 그치, 3,000원짜리인데. 겨자. 맛있어. 면발, 면발 봐. 진공 청소기인 줄 알았네. 파김치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래? 저희 남은 음식 먹고 또 해남에 고구마가 유명했잖아요. 고구마 빵이 있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볼게요. 그거 먹으면서 해남 우수용 관광지로 출발. 해남 고구마 빵. 와, 진짜 고구마 같다. 이 진짜 고구마 아니야? 와, 대박. 속도 노랗네. 그러니까 해남 명물, 해남 특산품 고구마 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빵, 진짜 고구마 같지 않았어? 어, 맞죠. 그치? 어, 귀여워. 그동안 봤던 고구마 빵 중에 제일 고구마 같았어. 그치?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다. 우와, 고구마
진짜 고구마 같다 이거는. 그치? 오 쫄깃해. 안에도 고구마 같이 생겼네. 고구마도 이렇게 생겼잖아 안에. 그니까. 오호 이거 진짜 고구마로만 만든 빵 같아. 그러니까 네?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이 안 나. 자 이걸 그럼 먹으면서 슬슬 출발하자고. 저희 명랑 해상 케이블카 타러 갈 거예요. 계속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오빠를 이렇게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명량 해상 케이블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다가 아주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이 전망이 굉장히 좋다던데? 올라가 볼까요? 여긴가 봐요 케이블카 매표소. 아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네. 아 여기 우와 이런 데가 있네. 아 여기 해남. 이렇게 해남. 크리스탈과 일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크리스탈로 해주세요. 크리스탈로요? 네. 성인 두 분이야? 네. 아래가 다 보여, 투명하게. 헐. 그걸로 했어. 아니, 이거 자신 없어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이건 봐야지. 이게 아래 그 울돌목을 또 봐야지. 그렇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오빠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빠는? 들어줄까? 난 타서 먹을 거야. 응? 아 근데 무섭다 이거. 고구마 라떼 여기 특산품이잖아. 우와.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 달라. 그래? 근데 진짜 달라. 맛이 좀 달라. 다르지? 이 고구마 뭔가 다르지? 난 옛날에 먹던 어렸을 때 먹던 아이스크림 맛하고 좀 비슷한데? 진짜 맛있어요. 뭐야 바밤바라는 아이스크림 있었거든. 응. 뭔지 알지? 알지.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와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와 오빠 잘 나와. 지금까지 탔던 케이블카 중에 최고인데? 그치? 지금 요 아래 보이는 바다가 회오리 치면서 들어오면서 마치 우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울돌목이야. 하, 영화 명량에서 봤지. 알지. 당연히 알지. 너무 멋지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오늘 하늘도 예뻐가지고 환상이네. 날씨도 좋았어. 한눈에 다 보인다. 너무 멋있다, 그지? 진짜 최고. 이거는 안 담아갈 수가 없어. 우와 대박. 자 그 다음은 울돌목 스카이워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가는 길이 너무 예쁘다. 산책로로 딱이다 야.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인증샷을. 들어갑니다. 거기 바다 투명해서 무섭대. 오빠 아래가 다 보여.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 걸을 때마다. 바닥도 투명한데. 그니까. 근데 물살이 세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갑시다. 아쉽다. 여기 다른 곳도 가보고 싶은 곳 있었거든. 진짜 아쉽다. 다음에 또 오자. 제가 이번에 해남 여행을 처음 와봤는데요. 해남이라 하면 땅끝마을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맛있는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막걸리 주저장 체험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곧 주저장 체험 프로그램이 또 개발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와서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도 가보지 못한 관광지와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아주 아주 많거든요. 저 다음에 꼭 다시 오려고요. 이번 해남 여행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